뭘? 이따가 오고지 끝나고. 아니 뭘 또 이?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때문에. 여러분. 빵인데. 어? 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나 먹는 방법도 있어? 크리스마스만 먹는 거 있는데 이거 아. 먹기가 어, 복잡한 말인데 방법이 있어. 아. 무치 토마소. 맞아. 오. 이거 뭐 이상해. 아 그래? 에빌리, 에빌리. 로마 토마스 아니야 토마스. 토마소. 아들. 아. 오케이 이따 봐 이따. 형 이따 볼게요. 들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와. 아 그래? 우리 알베님께서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섬 어. 맛있는 과자를 안녕하세요. 또.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로. 근데 네, 지금 야. 한번 지금 인방 지금. 인방 컨텐츠로 이거 어떻게 먹는지. 아, 지켜서 방송하고 있어요. 네네. 안녕하세요. 여기 봐. 어, 의자가 없나? 어, 어머. 알하. 아, 의자도 안 주고, 이제. 아, 의자를 저걸 먼저 빼. 어, 여기, 이 방에 의자 왜 이렇게 없지? 아, 왔어? 마이크 하나 뺄까요? 네, 네. 라인 조심하고. 그리고 헤드셋 중도 알 빼고. 아, 뭐 이런 거. 이게 크리스마스 때만 나와요. 아, 그래요? 네, 1년 내내 없는데. 딱 크리스마스 때만. 그럼 이 가게는 크리스마스 때만 장사하는 거예요? 맞아. 크리스마스 때만 나오는 두 가지, 케이크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네. 이런 회사들이 그런 거 많아. 와. 근데 뭐, 엄청 빨리니까. 어. 무찌 토마스, 토마소. 이거는 유명한 브랜드 아니고, 약간, 그 장인들이 작게 만드는 건 장인들이. 먹어봤는데 이탈리안 과자, 이탈리안 과자? 예, 크리스마스 빵. 아, 저번에 형이 너무 좋은 느낌이었어. 제가? 뭘, 뭘 됐지? 아, 유니폼이요? 비싼 거지. 우와. 야,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와 이게 싹 이렇게 예. 오, 오, 뭐야? 오 피라미드 같아. 오 진짜. 오 되게 부드럽다 빵이. 만드는 방법 있어요 이거. 만들어 드려요? 네 같이 한 좀. 아 이거 방구지 아니야? 방구야. 이렇게 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네 이렇게 여기 안에 치즈예요? 설탕이요. 설탕이요. 설탕인데 일반 설탕 아니고 아주 그 뭐라고 하죠? 방부진 줄 알았어요. 방부진. 방부진. 아 실리카겔. 방부진을 뿌리려고 하지. 와우. 채팅 죽인다. 우와. 막 흔들어가지고 미스. 우와. 이 셰프가 하는 것 같아. 근데. 와. 어, 터지면 어떻게 해, 터지면? 아, 이렇게 하는 거 마, 네. 마, 맞는 거 맞아, 맞는 거 맞아, 맞아? 이렇게 하는 거. 야, 이거 뭐죠? 스노우볼 같네요, 스노우볼. 아, 이야. 드시면 원래 칼이 비싸는데 네. 손으로 뜯어보세요. 하나. 야. 그냥 이렇게 먹으면 돼요. 네, 엄청 부드럽네. 부드러워요. 이거 왜냐면 네. 숙성을 되게 오랫동안 해가지고. 아, 숙성한 거예요? 반죽을 이제 오랫동안. 괜찮죠?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 아, 너무 부드럽다. 드세요, 빨리. 드세요. 뭐야? 진짜 맛있네. 응? 맛있다. 맛있어. 진짜. 어, 근데 이게 뜯어지는 이게 느낌이 되게 특이해. 되게 만나볼까요? 아, 네. 저희 원래 마스카르포네 아시죠? 네? 마스카르포네. 마스카르포네 치즈. 아, 감사합니다. 치즈인데 초보랑 루치즈랑 누텔라 발라서.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맛있다. 먹는 맛이야. 물이 있어요 혹시? 물? 네, 제가 가지고 갈게요. 맛있어. 아, 아니, 그래.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어, 와, 너무 커가지고. 천천히. 이거 어떻게 다 먹지 했는데 금방 먹겠는데. 아, 며칠 지나도 드셔도 돼요. 오케이, 저희 보통 며칠 지나면 우유에다가 찍어서 그래요. 아, 우유랑 먹어요.
네, 우유에다가 추가. 처음 먹는 맛인데. 어, 근데 진짜 맛있다. 주케로 임팔라 임팔파빌레. 맞아요. 이탈리안 형 발음 이탈리안이 읽기가 쉬워서. 아 진짜? 읽기가 쉽죠. 그대로 읽으면 돼. 그대로. 이탈리아 축구 선수 쉽다. 중계 많이 해서. 제일 쉽죠. 그죠? 네. 만질 수 없는 설탕 이런 뜻이야. 아. 임팔파빌레죠. 만질 수 없는. 줄게요 이빨 뺄래라고 하십니까?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물어보십니다. 이거요? 응. 아, 한국에서 살 수 있나? 현대 반교점에 지하 1층에서 이탈리라고 이탈리 이렇게 식품만 판매하는 식당 있어요. 거기만 있어요. 한교 사세요? 아니 잠실 사는데 코스코에서도 봤는데 코스코 거 못 먹어봤어요. 근데 이건 맛있고. 아 코스코에도 있어요? 왜냐면 원래는 이거는 사실 저희 빵집에 가서 주문해서 먹는데 네. 이런 거는 마트에서 판매해요. 마트에서 판매하는 거 중에 다 맛있는 거예요. 이게는 조그만 회사니까 맛있는데 큰 회사들이 하는 게 좀 진짜 맛있다. 아 맛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육시 이태리 사람입니다. 훌륭해. 오빠님 여기 있던 것도 했죠? 지가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하시죠? 왜 안 좋아해? 왜 안 좋아? 엄청 좋아. 남자분밖에 안 좋아. 저도 볼 때 남자 게스트 나오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 모든 남자들이 똑같은 마음인데 똑같은 네. 느낌일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제 통계적으로는 남자들은 남자들이랑 좀 더 많이 놀고 맞아, 그래야 맞아. 재밌으니까. 그래요. 네. 배우신 분이라고 알베르 환영. 아이고. 아, 오늘 슈퍼러브 회식인가요? 네 맞아요. 슈퍼러브 회식 있어요 일단. 거기 진짜 남자밖에 없어요 거기. 아니 그분 있잖아요. 한 명밖에 없어 이게. 부담스러워서 아마 잠깐 있다가 가시겠죠. 너무 잘하고 축구 얘기만 해. 진짜 축구 얘기만 해. 제작진 포함해서 다 남자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시즌초에 전화해가지고 예원이랑 오라고. 그러니까요. 저희도 네. 출연했죠. 출연했었으니까 예원이랑 끝나고 배팅 끝나고 오시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안 된대. 네? 아니 저 오신대. 생각을 해보겠다. 예원이가 제가 가면 간다 그러고 뭐 그런. 오세요. 끝나면 너무 늦으니까. 사실 제가 그거 회식 참석 초콘으로 걸었었어요. 뭐요? 다른 여자 출연자 좀 초대해 주시면 안 되냐. 아니 그런 거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고 결혼한 네. 사람이니까 그래도 네. 분위기를 위해서 그렇죠. 약간 그런 건데. 그냥 축구 얘기만 3시간 동안 하시는 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 또 그분들은 사실 피파 잘하시지만 축구를 잘하는 선은 그냥 피파만 잘해요. 그래서 문성 형이랑 그냥 축구 얘기만 하고 집에 가게 된 거. 아. 더 들어갈까요? 거의, 예. 네. 아, 그럼 이거를 잠깐. 그쪽으로 놓을까? 네. 없어질 것 같은데? 아, 방송 끝났는데 가루만 남아있는 거 아니야? 바로 드시는데? 아 근데 저게 진짜 손이 가는데 어, 손이 요만큼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뜯어서 먹게 그렇죠? 되니까 부드러워 빵이에요. 순삭당. 다행이다. 다단단단. 오늘 그 승패에 따라서는 상품권이 또 지급이 되고 상금이 있습니다. 되게 들었어요. 그 더불어서 오늘 자체 활약만으로도 요 앞에 있는 선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더라도 잘 지시면 재밌게 요거를 드릴게요. 그냥 준다니까. 부담스러운 그냥 준다. 맞추면은 상품권 또 열심히 하면은 이것까지 주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 본고장 분을 모셔왔습니다. 마피아 게임.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 5, 4, 3, 2, 1. 수법. 초등학생 꿈. 10위권의 과학자 밀리고 유튜버. 새롭게 진입. 그거는 그냥 기사 뉴스기 때문에 유튜브라고 얘기할게 그냥. 네. 안녕하세요. 12월 16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김하온 CK의 붕붕 오늘 첫 곡으로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초등학생 꿈 10위권에 과학자가 밀려나고 유튜버가 새롭게 진입했다는 뉴스였습니다. 2018년 초등학생들의 진로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위가 운동선수, 2위가 교사인데 5년 만에 1위를 운동선수가 차지했고 그 뒤로 의사, 조리사, 유튜버, 경찰관, 법률 전문가, 가수, 프로게이머, 제과 제빵사 순으로 희망을 했습니다. 아나운서 없어요. 예. DJ 없고요. 스포츠캐스터 당연히 없고요. 이제 많이 밀리는 거죠. 자, 아무튼 유튜버라는 직업이 새롭게 순위권에 오른 거 보니까 시대가 이제 이쪽으로 흐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전 운동선수, 프로게이머. 네. 이렇게 함께 할 건데요. 프로게이머가 언젠가부터 아이들의 희망 직업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오늘 베텐에 나오죠. 홍진호 씨 기다리고 있고 홍진호 씨와 함께하는 베텐의 시간 순삭 코너 콩까지 마피아 잠시 후 스페셜 게스트 전 운동선수 알베르트 씨까지 모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베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 시간은 같이 게임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베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시고 생록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세가지맛 디디치킨, 난닝구닷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ABL 생명보험,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아우디코리아, 피자 알볼로,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알바천국, 5588 대리운전, 프라닭치킨, 크렐 오토모티브, 우정사업본부,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불스원과 함께합니다. 자, 요 인트로에 하빈 씨가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여기 한마디 하죠. 봄이는 봄이가 그죠? 비아 하면 이건 이탈리아 말로 네, 이탈리아로 하면 어떨까요? 쉿 하고 하고 이 말을 이탈리아로 하면 어떨까요? Il colpevole è nella stanza. 오케이. 이거 그 뒤에 바로 총성 돌릴 거. 아니요, 고민 발음 때문에 걱정 많이 했는데 자연하니까 무서운데? 대본에서 본 것 같은데. 아, 좀 다르게 할게요. 고급지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콩까지마 피아. 일 콜페이벌레 에퀴 트라 노이. 자, 콩까지마 피아 오늘 함께할 게스트, 초기 좋은 게스트발로 백상을 계속 타가고 있는 분입니다. 영화 어바웃 타임을 재밌게 봤다는 홍진호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진호입니다. 네, 어바웃 타임이죠. 네, 네. 지난주에 충격이 네,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저도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제가 말하고. 지난주에 정말 레전드였습니다. 제 혀가 이 정도일까 해가지고. 저는 홍진호 씨가 그렇게 마피아 게임을 못하는 거는 처음 봤고, 그러면서 웃기기는 또 엄청 웃겼어요. 그래서 뭐 하나라도 해야죠.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12월 9일 방송 참고하시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지난번에 베텐에 나와서 러시아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우승한다고 해서 헛발질 하신 분이죠. 네, 촉은 나쁘지만 그래도 마피아의 역사와 전통이 깊은 이탈리아에서 넘어오셨기 때문에 활약을 기대합니다.
알베르토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자, 아, 우리 베텐에는 또 두 번째로 와주시고, 네, 아, 예. 그리고 저랑 뭐 불꽃놀이 중계도 하고, 맞습니다. 아, 월드컵 조추첨도 함께하고 그래서, 그렇죠. 참 가족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너무 좋아요. 가족이네요. 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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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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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그럼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성당 그건가요? 성 가족. 사그라다지 산타? 선조인 가족이죠. 맞아 맞아. 파밀리아. 그렇군요. 베꼬를리오네라고 하시면 있고. 어, 마피아 얘기할 때 그리고 자주 나오는 단어죠. 아, 파밀리아. 파밀리아. 아, 파밀리아. 제일 중요하죠. 예. 아,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마피아의 나라에서 본 분과 마피아 게임을 예, 아, 게임이니까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전인가요? 아까 그 이탈리아어로 한마디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범인은 이 안에 있습니다. 아, 범인은 이 안에 있다. 이 안에 있다. 아, 그렇군요. 아, 뭔가 베텐이 갑자기 품격이 있어졌다고 해요. 고급스러웠어요. 예. 오리지널 마피아 게임을 하게 됐습니다. 홍지호 씨 어떻습니까? 아, 오늘 뭔가 좀 분위기가.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속마음을, 저희 이탈리아 사람의 속마음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한 번도, 예. 예. 또 함부로 못 공격할 것 같아요. 정말 될 것 같아요. 아, 왜요? 알베르토 씨가 몇 개 국어를 하시는 거죠? 제대로 하는 게 이탈리아 말밖에 없고, 예. 대충 하는 게 뭐, 한국어랑 영어나 중국어도 좀 하고, 다 하시네. 스페인어도 좀 하고. 그럼 5개 국어를 어느 정도 하시는? 제대로 하는 게 이탈리아 말 있었는데 그것도 까먹고 있어요. 그렇군요. 한국어도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닌가요? 저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 홍진호 씨 보고 0개 국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 오늘 발음 클래식곡 이래된다고 하신 분 있는데. 홍진호 씨의 한국어 발음과 알베르토 씨의 한국어 발음. 비교 나가면 어떡하죠? 뭔가 좀 힘든 방송이 되겠네요. 아, 홍진호 정신 차려. 국가대항전이야. 라고 하셨고. 네, 알겠습니다. 사실, 네. 저도 이제 네. 외국인 방송인 중에 발음이 제일 안 좋아요, 저도. 그런가요? 홍진호 씨 나올 때 공감이 많이 돼요. 아니, 왜 나한테 공감이 맞아요? 아니, 한국인인데 내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토식 내기기예요. 아, 너무 불쾌한데. 아니, 발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정말 네. 공감 많이 됩니다. 아. 야, 이거 정말 천연덕스럽게. 아, 이거 바로 아, 네, 마피아의 총성이 들린 듯했습니다. 아, 네. 자, 그 매운맛 파스타라고 이게 바로. 예, 그 홍진호 씨가 알베르토 씨랑은 방송 안 해봤고 알베르토 루사나 다른 알베르토 씨와는 방송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 번도 저희 방송한 적 없나요? 저희 같이 한번한 적이 있어요. 한번 있죠. 아, 한번 있죠. 옛날에 옛날에 비전 상무에다 한번 아, 나오셨어요. 완전 옛날에. 그렇군요. 2년 전? 2년 전.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오늘 출연하신 알베르토 씨는 알베르토 몬디 씨. 네. 맞아요. 근데 알베르토란 이름이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는 많지 않고 네. 스페인이나 남미에 많아요. 이탈리아는 아. 로베르토가 많아요. 로베르토. 아. 그래도 알베르토도 없는 거 아니고 아. 흔한 이름이 아니에요. 로베르토 맞죠. 로베르토 많아요. 로베르토. 알베르토라는 축구 선수 별로 없잖아요. 그러네요. 알베르토가 성이에요? 아, 이름이죠. 아, 벌써 아니, 좀 밀리고 있어요. 아니, 뭐, 이제, 홍 씨, 뭐, 박 씨, 이런 것처럼 많다길래. 아, 저희 근데 이제, 보통 이름에다가 씨를 붙이진 않는데, 네. 근데 이제, 알베르토 씨도 거의 뭐, 활동명, 예명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알베르토 씨라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알베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알베요? 아, 근데 또 이제, 홍진호 씨는 씨를 붙이는데 또 뛰면은 이상하니까, 저희가 밸런스를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있고. 네. 자, 채팅창에, 아, 콩 때문에 벌써 창피하다. 아니, 물어볼 수 있죠. 그런가요? 모르는 사람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시청자와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죠, 제가. 시청자와. 아, 좋죠. 네, 그렇죠. 아, 그렇죠. 잘 부탁드리고. 네. 자, 이탈리아 홍지호 씨 가봤습니까? 이탈리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네. 어떤 나라로 알고 계신지, 이미지. 되게 뭔가 신사적이고, 아. 그리고 이제, 좀 비싼 거 싸게 살 수 있고. 아, 나라 자체가 할인을 한다고요? 아, 명품을 많이. 아, 명품이 많으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고. 아, 무슨 나라를 아울렛화 하는지. 아니, 한 번도 못 가봐서. 근처도 못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뭔가 이미지 안 될 게 없어. 아, 패션의 나라. 패션의 나라. 맞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패션 제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기대가 되네요. 게임은 게임이고, 오늘 토크 자체가 굉장히
아, 최근에 창피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저 오늘 예. 토크 주제가 예. 제가 굉장히 좀 자신 없는 분야입니다. 굉장히 생소해요. 홍지호 씨 얘기했고 채팅창에 아, 저기 이탈리아 수도 여주인가요? 아울렛 아시죠? 아, 아울렛 여주 안 나오죠. 예, 예. 아, 아, 깜짝이야, 몰랐어요. 부끄럽네요. 아, 이게 좀 나중에 가보시면 되죠. 뭐. 아, 가봐야죠. 예. 신혼이 환대. 신혼이 환대? 어? 예. 어, 제일 좋아요. 어디 가면 좋나요? 뭐, 낭만적이니까 사실. 이탈리아 아무 데나 가시면. 이탈리아는 좋아. 거리 자체가 되게 낭만적일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멋있어요. 그래서 막 파스타 먹으면서 막 커피 한 잔. 아니, 왜요? 아니, 뭐, 너무 이게, 모두가 생각하시는. 아, 나도 그 모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아, 채팅창에 지금 이탈리아 대한국 2대0 중이라고. 아, 2대0이라고. 자, 홍진호 신혼쟁이에요. 여주로마. 자, 그러면 이제 홍진호 씨의 딕션 훈련과 스페셜 게스트의 근황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네, 홍진호가 소개하는 잘 안 들리는 한문양 프로필! 네. 알베르트 씨의 근황을 한 문장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면서 한국에 거주, 한국의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 차장으로 이칠 당시에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에 캐스팅되면서 방송활동을 시작했고요. 능숙한 한국어 실력과 해박한 지식, 유머 감각 등으로 시청자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며 현재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방송인, 축구 칼럼니스트, 땡투버, 문성 파크 레인저스, 멤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요즘은 아들 레오와 함께 예능에 출연하여 아들 바보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역대 가장 양호했던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2대0 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좀 혀에 힘을 줬는데 예. 혀에 힘을 주니까 재미가 없네요. 아, 그래요? 네. 솔직히 외국인 듣기에는 발음이 그래도 좋은 편이에요. 아, 외국인이 느껴요? 칭찬하지 마, 그냥. 내 발음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요, 그냥. 네. 한 글자 이제 씹어서 발음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양호하긴 하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알베르트 씨가 방송 데뷔를 하신 게 언제쯤이죠? 저 2014년 7월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4년. 4년. 아, 오래 했네요, 그러면. 네,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예. 사실 두 분이 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가 이제는 방송인 그죠. 역할을 또 하고 계신 거잖아요. 원래 하려던 게 아니라 갑자기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네. 상상해본 적도 없었는데 네. 우연히 하게 되었는데 뭐 한 날 하다가 그날 줄 알았는데 계속 잘 돼가지고 그래도 계속 해보니까 재밌어요? 당연히 재밌죠. 돈 뿌려도 되고 그러니까 해보니까 아, 쉬운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러니까 회사도 사실은 장단점 있고, 방송도 장단점 있는데, 뭐, 재밌죠. 당연히 재밌어요. 똑같지 않으세요?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 공격하는 것 같지? 아니요. 아, 저는 오늘 뭐 진행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두 분 자체가 재밌고. 아, 저 기용이랑 네. 되게 친해서. 네. 아, 기용. 기용 패트리. 기용 형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기용 패트리가? 뭐, 게임 굉장히 잘하시고, 어, 기용이 훨씬 더 잘했다가, 나중에 진호 형 더 잘하고, 이렇게 뭐. 그런 얘기 보통? 인정? 기욤이 훨씬 더 잘하진 않았어요. 박빙이다가 나중에 이제 기욤이 좀 일찍 은퇴를 하면서 그쵸, 이제 살짝 이제 뭉그러졌고 아, 알겠습니다. 아, 푸른 눈의 전사 오랜만이라고. 아, 푸른 눈의 전사. 예,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자, 어, 이게 또 알베토 씨는 요즘에 또 게임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문성 파크 레인저스 멤버로 예, 축구 게임을 네. 또 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방무성 의원 때문에 좀 힘들거나 그런 거 없으셨습니까? 거추장스럽다든가. 뭐, 월급 안 챙겨주시는 것 빼고. 최악이네요. 그게 최악이잖아요. 월급은 안 줘요? 아, 아무것도 안 줬어, 아직까지. 아직까지. 예.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 노동청에다 신고해야 되는데. 팀 삭제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월급 아, 안 받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팀이 삭제된 걸로 그런 말고 최악의 압도 구단주. 근데 야.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정말. 아 그래요? 재밌는 경험이었고 예. 오랜만에 또 피파도 하고 어. 너무 좋았어요. 채팅창에 알베 형 발연기 잘 봤다고 하시면 본인 연기 만족하십니까? 어, 아, 저 배우 아니라서 그냥 재밌게 했어요. 재밌게 했고 그래요? 이렇게 첫 번째 에피소드 보면 그리고 마지막 에피소드랑 네. 비교하면 그래도 좀 계속 성장한 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나아지는 것 같아요. 나아진 것 같아요. 계속. 박문성 의원 연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저는 문성현 내년에 네. 영화 섭외 들어올 것 같아요. 저 이미 기대하고 있어요. 내년 크리스마스 때쯤 네. 문성현 영화 나올 것 같아요. 네. 완벽합니다, 영화. 네. 아, 알베 형, 야구 배트 드는 거 자연스럽더라고. 하신 분이 네. 이걸 많이 해봤으니까. 그런가요? 네. 아. 야구 많이 해본 적 안, 그런 거 없고. 네. 배트만 들고 있는 배트 드는 거. 네. 알겠습니다. 어, 이게 이탈리아 알베르토 씨에게 또 인정을 받은 박문성현의 연기력인데. 그, 요즘 그 아들 레오랑 날 보러 와요라는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신데. 맞아요. 아들이 너무 귀엽다고 지금 막 반응이 아. 저희 작가들도 너무 좋아하고. 네. 맞습니다. 예, 네, 맞아요. 이게 사실은 개인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제작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니까 사실 애기한테도 스트레스 안 가고, 편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하기 시작했는데, 뭐, 재밌어요. 저도 재밌고, 애기도 재밌는 것 같은데. 어. 아들이 그럼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27개월이에요. 어. 그러니까 27개월? 한국 나이로 3살? 3살이고, 3살. 만 2세? 만으로는 2살. 만으로도 나중에 2살. 아들이 혹시 방송을 하고 싶다 하면은 시켜질 건가요? 어, 저는 애기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밀어주겠다. 밀어주는 거 없을 거고,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갈 건데, 일단 그냥 재밌게 하고 있고, 재미있고, 어, 시청률이 별로 안 나와서, 아마. 아, 아니, 결론이 다 슬프네요. 아니, 저희는 유튜브에서는 네. 인기 많고, 왜냐 네. 유튜브에 또 나가니까, 아. 저희는 그래도 저희 채널 인기 많은데, 방송 그래도 시청률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예, 아마, 모르겠어요. 아, 지금 알베르토 씨의 토크를 살짝 들어보니까, 채팅창도 저 형 거짓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팩트만 아, 얘기하고 있어서. 담백합니다. 솔직히 담백해요. 그렇죠. 네. 오늘 잘하면은 만약에 그 마피아를 걸리시면 금방 잡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떻게... 맞아요. 저 원래 거짓말 안 해요. 아, 원래 네, 안 하시고? 거짓말 잘 못하고. 어. 아주 투명한 사람입니다. 어. 그럼 마피아 걸리면은 마피아죠? 저 마피아예요. 이렇게 하나요? 네. 아, 실제로 저 마피아인데. 맞으셨네. 이렇게 갈 것 같다. 표현이 안 되는데. 빨리 갈 것 같다. 이게 또. 어, 이거. 네. 아, 깔아 놓는 걸 수도 있고. 네. 그러면 남의 거짓말이나 이제 그 연기는 금방 잡아내는 편인가요? 어, 그런 거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남들이 거짓말을 할 때 바로 이제 눈치 빨라요. 저 눈치 빠르다고. 아, 눈치 빨라요? 만들었는데. 눈치가 중요하니까 아니면.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다 빌드업일 수 있어요, 그죠? 아니, 모르겠어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네랄 캐는 중인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데. 저희는 이게 방송이 훈훈하지 않습니다. 이 마피아 게임은 서로를 굉장히 의심하고, 어, 알죠. 공격하고, 설득하고, 네. 네. 서로에게 실망하고, 의상하고, 아, 허허시실 카테나치 오늘 보고 있을 수 있는, 아, 난 방금 피를로를 봤다. 피를로급 빌드업이라고. 자, 아, 홍지호 씨는 근데 축구 게임은 안 하나요? 저는 네. 스포츠 게임은 진짜 잘 못해요, 근데. 아, 좀 그 저희 유일학락 같이 할 때도 좀 몇 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눈에 띄는 느낌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축구 게임이나 뭐 농구 게임, 약간 스포츠에 관련된 그런 게임은 네. 제가 이제 원래 그런 구기 종목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약간 전략식 좀 괴물 나오는 게임을 전 잘합니다. 그런 쪽에서는 정말 그 신처럼 보였었는데 네. 축구 게임 할 때는 왠지 우리랑 비슷한 사람 같고. 네, 한번 좀 도전해 주세요. 한번 도전할까요? 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이 필요한 게임 너무 잘하신 것 같고, 그렇죠. 잘하신 것 같고. 맞아요. 축구 게임은 원래 사실 게 스포츠 했던 사람들이 약간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축구하는 네. 사람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채팅창에 아, 홍진호 벙커 없는 건 안 한다고 하시면 있고요. 그만 좀 얘기하세요, 그거 진짜. 흔들기 위해서 이분들이 다 도와주는 건데. 자, 그럼 이제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룰을 설명해드리면 3인 마피아 게임이고요. 시민이 2명, 마피아는 1명, 제비뽑기로 신분을 선정해서 마피아를 잡아내는 게임입니다. 제비뽑기로 고른 시민의 종이에는 시민, 마피아 종이는 마피아라고 쓰여있고 세 사람의 종이에는 토크 주제도 함께 쓰여있습니다. 아, 마피아 종이에만 지시어가 하나 더 쓰여있는데요. 마피아는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그 지시어를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피를로가 쓰여있었다 그러면 대화 중에 피를로를 한번 멘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예. 게임 상금은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이고요. 한 명의 마피아가 시민을 죽이고 살아남게 될 경우 10만원을 독식하고 시민이 마피아를 성공적으로 죽일 경우에는 각각 5만원의 상품권을 나눠 갖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듣고 마피아가 누군지 맞춰보시고 또 지시어는 뭔지 한번 추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맞히신 분들 중에 두 분께 선물로 AI 스피커 카카오 미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마피아 추리 정답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두둔. 자,
자, 쪽지를 해주세요. 아, 참고로 제가 한 10번 중에 6번을 마피아가 당첨이 그쵸. 돼서. 원래는 항상 이게. 예. 와. 게스트를 먼저, 게스트를 먼저 주는데, 오늘은. 제가 봤을 땐 배선지 아나운서가 뭔지 뽑는 거예요. 제가요? 네. 네. 좋아요. 마피아를 너무 걸려, 너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아, 그러다가 제가 또 걸리면 어떡하죠? 3분의 1의 확률인데, 설마. 아, 이 색종이로 괜히 해놓으니까, 괜히 제가 거기 나요. 자. 자, 알베스가 하나. 검은색하고 초록색 있습니다. 검은색을 초이스하시고 오리지널 마피아 본토 마피아 네. 예 원조입니다. 예 원조 본고장에서 오신 분과 함께인데 네. 또 게임의 천재 홍진호 씨 짜잔 토크 주제는 똑같이 쓰여 있죠. 크리스마스의 추억. 예 자 아이고 오늘 제가 많이 편하겠고 알베르토 씨 표정이 좀 어두워지는데요? 아무래도 저 외국인이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마피아네! 마피아죠! 무슨 소리죠? 알베르토 마피아면 마피아죠 지금. 아니, 외국인이니까 뭐, 어둡다는 게 무슨 아니 뭐 말이야. 여기 종이에다가 서 있는 게 많아서 읽을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아 오래 걸려요. 아, 더 오래 걸리잖아요. 아. 하나씩 하나씩 다 봐야 되고. 채팅창에 게임 끝났다고 하셨는데 이거. 아, 제가 세상 밝은 모습 보여주다가 갑자기 알차장님께서 아, 좀 외국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웬만큼 뭔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그런 데도 안 나오거든요. 정말 네. 당황해가지고 아, 저 외국인이니까 했는데 네. 자, 알피아라고 오늘은 리얼 이탈리아 마피아의 모습을 봤다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자, 아, 어떻게 서로의 이제 표정을 슬쩍 한번 살펴보시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봤습니다. 아, 봤습니다. 네, 봤습니다. 네네네. 네. 어, 알베르토 씨 좀 흔들린 것 같은데. 아, 초반에 아니, 좀 많이 흔들렸어요. 기본적인 질문 그냥 한번 드리면은, 네. 마피아입니까? 어? 야, 이 좋은 질문이에요. 뭐. 아니! 이러면 안 되나요? 지금 바로? 예. 아, 이거는 뭐, 그냥. 네. 아, 알베르토 마피아예요? 아, 전문가신데. 네. 홍지호 씨가 먼저 해주세요. 일단 저는 시민입니다. 시민입니다. 저는 시민인데, 알베르토는 마피아입니까? 저 이탈리아 사람이고 마피아 성진아 오늘 마피아 진짜 이거 리얼 마피아 아... 현실 마피아 이제 잠깐만요. 아 근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그 초반에 너무 홍진호 씨가 지금 몰아쳤는데 아 이거는 네. 홍진호 씨 베스트 컨디션일 때 이런 공격이 나오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딱 꽂혔을 때 이런 컨텐츠 나오거든요. 게임 잘하시네요.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시민일 때 네. 그 게스트가 이렇게 초반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저는 제일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사실 많은 청취자분들도 느꼈을 거예요. 지금 알베스가 너무 네. 흔들리는 모습 보여줘가지고 네. 이거는 거의 빼박 느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게임 다시 하자고. 리게임 해야 된다고 말씀들 있고 아 오랜만에 폭풍저그를 보는 것 같다고. 야 이거 제가 네. 거의 빼박이거든요. 자 초반에 일단 많이 흔들렸는데 다행히 지금 종이 살렸습니다. 1부가 끝났는데 아 그래요? 네 머리를 살짝 식히시고 2부에 다시 전략을 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네. 아 재밌네. 4드론 러시. 어? 팔 걷었어요. 아 네, 빼박인데. 아 어렵다. 크리스마스에 이거. 뭐였지? 추억? 역대 크리스마스 중에 뭐였지? 하나 그냥 없었다 좀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지 좀 해줘야 돼요. 공평하기 위해서. 아 크리스마스 짱인데. 자, 어, 오늘 홍지호 씨 컨디션이 좋아 보여서 기대가 되네요. 2부에 2부나 뭐 오늘도 요 에피소드 마피아 하시면 이 에피소드 때 개척의 단어 얘기해야죠. 되고 사실 페이크로 여기다 안 넣으셔도 돼요. 응? 오히려 일종의 페이크로 단어 안 하고 그다음 해도 되고 시민이시면은 지금부터 두 사람 말하는 것 중에 좀 특이한 단어 같은 걸 꼭 유심히 한번. 그러면. 예. 봤어요, 가끔. 아, 굳이 이런 말을 여기서 해야 되나 하면은 마피아 의심할만 그럼 여지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촌이도 이상하다고 지금. 어? 다들 의심하고 있어. 촌이도 이상해. 촌이 안절부절이라고. 아, 메인 작가님이 얘기를 네. 잘 했을 텐데 이게 너무 이제 당황하시는 게 있어서. 아까 홍기로 씨가 불었을 때 종이 보여줄까 또 안 돼. 아 어떡하지 여기 있으니까. 아,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일요일에 함께하는 콩까지 마피아 홍진호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로 알베르토 몬디 씨가 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뽑기를 하고 마피아가 누굴지 초반에 간을 살짝 봤는데 알베르토 씨가 어쨌든 좀 많이 흔들렸죠, 그죠? 아, 예. 굉장히 많이 흔들렸죠. 예. 흔들바인 줄 알았어요. 네. 예. 아, 흔들바이. 이상한 용어, 좀 시적 표현을 쓰시는데. 아니, 흔들바이 뭐예요? 흔들바이 있잖아요, 그런 거. 흔들바이 뭐 있어요? 흔들바이 있잖아요. 어디죠, 그거? 여러분, 흔들바이가 어딘가 있지 않아요, 신성에? 아,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이렇게 합성어로 붙여서 쓰는 거 인정됩니까? 돼요? 오, 그럼 바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흔들바이.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설악산. 네. 설악산에 있나요, 흔들바이가? 네. 알베르토 씨는 어떠세요? 지금 마피아 게임을 근데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예, 예. 뭐 MT 갈 때, 회사 때 많이 해봤는데. 아, MT 갈 때. MT, 예. 예. 근데 아무리 보통 MT 갈 때 좀 살짝 다르게 하잖아요. 사람도 좀 많고. 그지, 그지. 경찰도 있고 그러니까 좀 다른데. 뭐 배텐 가끔 저도 들으니까 재밌게 듣고 있어서. 이거를 한번 본 적 있으시고. 예, 본 적 있어요. 경찰도 하시네. 아예 룰 다 모르는 거 아닌데. 3인 마피아, 단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중하게 골라야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사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MT 마피아 게임이면 알베르토 씨는 이미 사용대에 올렸는데 지금은 한 판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신중하게 그렇죠. 모르는 거라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도 뭐 그 전에 저희 배턴을 봤다면은 네. 이대로 간다면은 뭐 알베르토 씨가 마피아로 찍힐 거라는 건 알고 있죠. 어떻게 무서운 말을 하네요. 야, 한국형 마피아의 그 머리에 총 겨누고 하는 수준 아니에요? 이렇게 담당하면 사실 지금 바로 그러면 지목하고 네. 네, 네. 끝내시면 되는데. 아, 근데 저희는 이제 분량도 있고, 분량도 있고, 끝까지 이제 논쟁을 좀 해야 됩니다. 좀 그래서, 반응도 보고, 봅시다. 네, 좀 신중히 봐야죠. 네. 아까 말씀하신 거 뭐예요? 흔들바기? 흔들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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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상한 단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긴 했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원래 그냥 막 말하다 보면은 순 어떤 걸 비유해가지고 그냥 막 아무 단어 막 던지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렇죠. 습관상. 그래도 또 이제 외국인 게스트 나올 때 아마 작가님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단어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약간 에리였다. 이거 합리적이네요. 맞네요.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자, 흔들바위는 쉐이킹 락이라고 굳이 얘기해 주시는 쉐이킹 락. 감사합니다. 예. 자, 알베르토 씨가 지금 보기 어떻습니까? 지금 양쪽에 있는 사람, 만약 알베르토 씨가 시민이라면 양쪽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하고 알베르토 씨를 몰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환율 보면 아무래도 배순재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많이 걸리셨으니까 아무래도 여기 이쪽에서 환율도 계속 높다고 봐야 되고 저는 프로그램 몇 번 봤는데 헌진호 신화가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으세요, 보통. 근데 오늘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 보니까 본인이 이제 마피아인 거 마피아. 마피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지금 모르겠어. 사실 저 50% 50%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원래 근데 초반 러시를 하긴 하는데 했다가 반응이 없으면은 살짝 멈춰요. 약간 살짝 건드렸는데 엄청 흔들리길래 물어 뜯은 거죠 제가. 아, 환율상 배송제가 높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환율이라고 지금 환율 아, 이탈리아와 원달러 환율처럼 이렇게 들리니까 맞아 환율이죠. 그리고 눈빛 보면 네. 선재형 마피아이실 것 같다. 저요? 네. 그 눈빛이? 아, 눈빛이? 네. 아, 제 눈빛이 어떻습니까? 그니까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 숨기려고 하는 그런. 아,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숨기려고 하는. 이게 개비밀 숨기려고. 개비밀이 뭐냐고. 아, 황해 대사인 줄 알았다고 질문 있고. 아, 저 형 원래 그게 그래라고. 눈이 작아서 유리하다. 음흉한 눈빛을 원래 갖고 있다.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개비밀이 너무 황당하다. 자, 오늘 토크 주제로 일단 넘어가자. 라는 네. 제작진의 지시가 있는데. 네. 지금 홍진호 씨, 먹이를 노리는 내 눈빛. 물을 마시면서도 알베르토를 째려봤어요. 아, 일단 살짝 뭐, 땀을 혹시 흘리고 있는지. 아, 땀을? 네. 아, 땀구멍을 뭐 체크하는? 체크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 오늘 두꺼운 니트로 입고 와가지고. 아, 니트가? 땀 흘릴 수도 있죠. 자, 네, 홍진호 씨부터. 네. 크리스마스의 추억.
크리스마스의 추억이라 글쎄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크리스마스에 된 게 좀 행복한 기억보다, 기억보다는 뭔가 좀 우울했던 기억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여자친구랑 막 꽁냥꽁냥 놀고 이런 기억보다는 제가 그 선수 할 당시에 선수 네 프로게이머 선수 할 당시에 프로 그 크리스마스 당일날 그 지방에서 대회 경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네 그날 경기 가가지고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당일이니까 얼마 안 돼서 되게 좀 의미가 있잖아요. 더 24일입니까 25일입니까 까먹었어요 그건. 아, 검색해봐. 뭘 까먹, 뭘 검색해봐. 아니, 당신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24일인가요? 예? 2부죠, 크리스마스. 그럼 25일인가요? 예. 25일이라 했나봐요. 너무 수상한데? 이 아니, 토크는? 25일날 이제, 25일날 대회가 있어가지고, 네네. 지방, 그때 대구였나? 가가지고, 대구.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대회를 했는데, 경기를 진 거죠. 네. 져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에 경기하러 간 것도 우울한데, 경기까지 지니까 너무 우울해가지고 아. 당일날 그냥 또 올라오는데 시간 다 쓰고 그래가지고 막 하루 막 퐁 가고 이런 기억밖에 없던 것 같아요 저는. 의심스러운 단어를 많이 쏟아졌는데 형 우리가 자비스야? 말만 하면 검색하라고. 아 근데 너무 옛날이라 예. 봐봐 좀 봐봐 검색했는데 레알이야 이거잖아. 그죠? 아 그게 아니라 졌다면 레알이라고. 야! 많이 이겼거든. 이겼으면 그쵸. 예. 자, 그게 그러면 홍재원 대구친이 뭐 나온다고 하신 분 있어요? 아 그래요? 뭐가 나오죠? 졌다. 패배. 아 8강 했다라고 나온다고. 아 맞아요 그때. 되게 중요한 스타리그 메이저리그 8강인가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 임요한이랑 붙었다고. 상대까지 나오고 있네요. 아 그랬나? 괜히 얘기했나? 예. 한 번 더 띄워주네요. 홍진호 패배에 나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자, 그때 기억, 그 기억이 좀 강렬히 아직 있어요. 그래요. 네. 저는 알베르트 씨가 약간 시민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그 제시와 토크를 할 때는 네. 보통 얘기하는 사람을 살피게 되는데 알베르트 씨가 지금 굉장히 그 경찰의 눈빛으로 네. 제 눈빛까지 계속 살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시민일 가능성이 있다. 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감을 다시 잡고 전열을 가다듬은 것인지 그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아직도 아직 확정은 아니고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알베스랑 일단 뭐 백현자 아나운서가 또 이제 토크하는 거 보고 저도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탈리아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마피아가 시작했던 제 조사하는데 초반에 너무 쉬워 보였거든요. 뭐 쉬워 보이는 게 다 쉬운 거 아니죠. 좋아요. 그렇군요. 그럼 마피아라고 하신 분 지금 자백하고 있는 겁니까? 좀 실패자분들 너무 지니었어요. 예. 너무 잘해요. 크리스마스의 추억. 그러면 저부터 얘기해야 되나요? 다음은 저죠. 저는 사실 정말 슬프지만 크리스마스 네. 딱히 추억이 없습니다. 예. 아니 옛날에 연애할 때는 뭐 크리스마스 때 그냥 뭐 뻔한 거 그냥 이제 뭐 꽁냥꽁냥 네, 밥 먹고 뭐 그런 정도 식당 가고 이런 거였는데 오히려 방송국에 와가지고 가장 슬펐을 때가 이제 KBS 들어가서 예. KBS 네. 가가지고 그 저희 대선배가 김병찬 선배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때는 엄청 인기 있는 사내 아나운서 그러니까 프리하시기 전에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신입 아나운서들 다 데리고 엄청나게 큰 클럽에 가가지고 저희를 이제 놀라고 풀어놨어요. 근데 이제 그 클럽이란 데 그때 처음 가봤기 때문에 네. 너무 이 분위기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저희 아나운서 되게 우왕좌왕하고 막 그랬던 거 뭐 그 정도만 기억이 납니다. 끝. 작년에 뭐 하셨어요? 작년에? 방송했는데 배텐했습니다. 아이고 왜 물어봐요? 아, 궁금해서. 네. 아, 제시어 KBS 클럽 김병찬 나오고 있는데. 김병찬 안 나오겠죠. 김병찬. 아, 추억의 이름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올해는 정용국 씨가 보낼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사실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그 박싱데이가 있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26일날. 26일. EPL이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박싱데이. 그거 중계. 예. 네. 뭐 박싱데이라고도 중계. 하고 복싱데이라고도 하는데. 아, 복싱 하는 건가요? 네. 뭐 이런 거를 낼 일은 없죠, 제작진.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끝! 깔끔하죠? 자, 우리 이탈리아 마피아의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희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이탈리아에서. 그래서 1년 내내 가장 많이 기대하는 명절이기도 하고. 명절.
명절 두 번 나왔죠? 아기 때 엄청 기대하는 거예요. 24일 날 이브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다 같이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애들이 산타클라우스 기다리려고 산타 잠을 안 자려고 해요. 예. 하지만 결론 기다리다가 잠 들어가지고 아침이 일어나면 짜증이 나요. 산타클라우스 보고 싶었는데 산타클라우스. 잠이 들어가지고 짜증이 나는데 그래도 크리스마스 트리 쪽으로 가면 쫙 그런 이렇게 소폭 이렇게 패키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선물들이 다 있죠. 네. 선물. 선물들이 다 있는데 트리. 이제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아기였어요. 아마 13살, 12살, 6살이었어요. 아주 어릴 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 가서 엄청 큰 선물이 있는 거예요. 뭐 이거 뭐지? 이거는 선물이지? 그 확인해보니까 동생 선물 아니고 딱 내 선물인 거예요. 네네. 하, 그래서 뜯어봤는데 안에 풋살 테이블 있었어요. 풋살 테이블 문제죠. 그 푸즈볼. 어, 푸즈볼. 이거 돌리면서 하는 거. 아, 이거 게임, 예, 게임 하는 거. 그 외국 미드 보면 이제 항상 그렇죠. 인싸들이 하는 그 게임, 보드게임 같은 거. 굉장히 좋았겠네요. 예. 뭐, 풋살. 살면서 최고 선물이고, 뭐, 제일 사실 부모님도 그렇게 돈 많지도 않고, 동생 동료니까 그렇게 비싼 선물 사준 적이 없는데, 그때 뭐, 풋살 테이블 최고였죠. 진짜 좋은, 비싼 건데, 그거. 비싸고, 그렇죠. 맨날 놀았고, 맨날. 그리고 하다가 보면 이제 다리 부러지고 막 그러지 않나요?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어, 아니야. 그 되게 퀄리티 좋은 거였는데 네. 어, 엄청했죠. 엄청했고 이제 그거 제일 좋은 예. 추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는 추억. 데이트하는 날이 아니고 아. 크리스마스는 그냥 아 가족들과 함께. 가족 그 약간 추석이나 설날 그렇죠. 같은 명절이죠. 우리나라에서 변질되어서 커플들이 너무 그런가요? 크리스마스를 어, 뜨겁게 보내고 어 데이트 나왔다라고 하신 분 있어요? 크리스마스 그럼 한국에 오셔가지고 데이트를 많이 하셨죠? 데이트는 거의 안 했어요. 크리스마스 날에. 왜냐면 저도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사실 네. 오히려 크리스마스 이브면 어, 손당 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냥 뭐 그때 저 뭐 여자친구랑 와이프랑 같이 있었는데 뭐 데이트 하는 거 여자친구랑 와이프 같은 사람이요. 아예 이상한 걸로 훅 들어오시네. 그런 말 해가지고 지금 아 설마했어. 옛날에는 여자친구였는데 지금 와이프인데 아, 이제 네. 올해는 아기 있으니까 딱 네. 이탈리아식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데이트를 안 하고 이제 아기 선물 다 준비하고 이탈리아 전통 음식 먹고 그런 거. 뭐. 가정적이다 되게. 그렇죠. 그러죠. 네. 멋있네요. 고추장 같은 거 안 먹고. 어? 고추장? 어, 근데요? 갑자기 고추장? 고추장 저희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나왔어 지금. 이게 왜 튀어나왔지? 안 먹고 그게 이탈리아 전통 케이크 같은 거 그렇게 주로 먹는 거죠. 아니 크리스마스에 한국인도 갑자기 고추장 먹지 않은데 아거든요. 아니 고추장이에요. 잠깐. 요리에 들어가잖아요 많이. 그래서 그냥 한식을 안 먹고 이제 이탈리아 전통 쪽으로 뭐 그런 거 먹죠. 족발 먹고 뭐 그런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계산되어 아, 고추장은 슬리피. 아 슬리피와의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르는데 마피아 게임 금기어 어, 고추장이 나왔는데. 아 진짜요? 네. 그럼 알베 씨는 몇 살까지 산타를 믿으셨나요? 저는 아마 그러니까 만 아홉 살, 만 여덟 살, 아홉 살. 그때 사실 그때 학교 가면 얘기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그죠 다. 야야 산타클라우스 없잖아. 산타 없잖아. 에이 당연히 있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어느 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엄마 산타가 없는 거 맞아? 그럼 엄마가 보통 아예 당연히 있지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눈치채는 거죠. 엄마 거짓말 하시는 거 보고 아 산타 없네 이렇게. 그렇군요. 아, 생생한 아, 알베르토 씨의 과거 이야기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아 근데 그 정도 선물 받았으면 기억 남을 네. 것 같아요. 저도 부연동화 같고 네. 그럼 그 테이블은 아직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팔았을 거예요. 아, 팔았다고요? 네, 저 이제 남동생 두 명인데 이제 다 20대고 다 아. 독립했으니까 뭐. 어, 그러면 약간 데코로도 멋있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예. 아빠랑 엄마는. 아, 그렇군요. 부산 축구 그런 거 안 하죠. 예. 훈우다가 갑자기 평화나라 토크가 됐어요. 현실적이네요. 예. 그 채팅창도 아까 그 꼬치구이 같은 테이블 얘기하는 거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 꼬치구이 그거야. 예, 양꼬치 굽듯이. 저희는 뭐 이탈리아 가면서 아시다시피 줄집이나 펍마다 다 있어요 그거는. 다 있고. 알겠습니다. 어 근데 지금 그 알베르토 씨가 얘기를 할 때 사실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에 뭐가 섞여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보통 의심을 줄이기 위해서 좀 짧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죠 그죠 그죠. 네.
너무 많았어요. 명절, 산타, 많았어요. 트리, 선물, 데이트, 고추장. 와. 심지어 고추장까지. 고추장. 한식이라는 거죠. 한식이다. 한식, 이제 매운 거 말고 얘가 이탈리아 거죠. 아, 채팅창에 마피아 치고 너무 편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 사실 고추장 때도 슬리피는 시민이었다. 그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방금 알베스네, 근데. 네. 이 대화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말이죠. 정말로 그냥 그 뭐 특정 단어를 말해야 된다.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없었죠. 정말 그냥 옛날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문법적으로. 네, 맞아요. 제일 튀긴 건 사실 송중준 씨예요. 제가요? 예. 흔들바위가 툭 튀어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습니다, 진짜 있어요. 네. 선수, 사실, 예, 트리, 대구. 저는 네네. 사실 선재 형 말씀하셨을 때 네. 데이트 이야기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른 얘기 나오니까 클럽 얘기 나오고 사실은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날에 아무래도 아무리 선배여도 후배를 데리고 어디 가지 않고 네. 누구나 센스 있으실 텐데 굳이 그런 클럽 얘기 나오는 것도 좀 그랬고 그리고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몇 번 방송에 얘기했어요. 그렇긴 한데 예. 모르겠어요. 아 제가 데이트를 안 한 게 의심스럽다? 그럼요. 아 이게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채팅창에 알베형 앗 그건 아 저 형은 진짜 없다고 하시고 있고 아 물론 저도 옛날엔 데이트를 했죠. 예, 그건 뭐 앞에 얘기를 했으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아, 이탈리아식으로 배송돼 두 번 죽였다고 알베형 성재형 괴롭히지 마. 이건 총으로 쏜 게 아니라 때린 거라고 총으로 뼈 때렸다고 하시고 옆치기. 아 그렇군요. 자 1차 뭐, 지목을 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1차 지목. 근데 저는 이제 진행자로서 가장 좀 서글플 때가 게스트로 오신 분이 네. 본의 아니게 또 마피아가 당첨이 되었는데 초반에 이제 무너지게 되면 이분을 또 계속 살리면서 가는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어렵죠. 네. 어렵죠. 홍지원 씨가 너무 몰아쳤어요. 네, 제가 몰아쳤는데 네. 그만큼 전 정보를 얻어왔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좀 보람차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베르트 씨? 저는 선재 형이라고 저요? 생각하고 있어요. 아,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네. 홍진호 씨를 사실 잘 모르지만 얘기 들었던 게 많아요. 네. 뭐 발음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니, 나는 뭐 방금 뭐 중요한 시즌이겠 줄 알았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머리 진짜 좋다는. 아, 진짜 선제적이죠 게임이. 천재다. 예. 천재다. 뭐 야, 전략적으로. 예. 아, 정말요. 이게 도대체 칭찬입니까? 칭찬입니까? 아, 진짜. 예. 아, 제가 예. 제가 생각하는 거 아니고 얘기 들었던 예. 거 이제 천재다. 그렇죠. 보통 병주고 약주고 할 때 이제 약이 병을 넘어야 이게 느낌이 사는데 네. 천재. 뭐 큰 거죠. 네, 이탈리아 상남자 알베르토 씨였는데. 자, 이름을 외치면서 일단 1차 지목을 하고 최후 변론 이후에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네. 예, 다시 한번 결정한 시간은 있습니다. 오늘 일단은, 시간상. 일단 자, 일단 이름을 외치면서 네. 지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피아는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알베르토! 여기 본인은 안. 배성재. 저요. 배성재. 자, 이탈리아 마피아가 오늘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생각하는데, 예. 일단 최후의 변론을 지금 이제 알베르토 들어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되는데,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알베르토 씨는 마피아입니까? 시민입니까? 시민이죠. 아, 시민인가요? 그러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나요? 이탈리아 말로 시민이 뭐죠? 치타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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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타에 나오는 시타디노 오브 아델? 아임 치타디노. 치타디노. 아, 그거구나. 시타델 오브 아델. 아, 그렇죠. 저는 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크리스마스 추억 그런 주제에 나오니까 아무래도 네. 정말 중요한 명절이니까 뭐 딱 그 말 추억 그대로 말씀드렸고. 네. 사실 저는 그리고 머리 그렇게 잘 쓰지 못해요. 그냥 정말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 그래요? 되게 투명한 사람이고, 순수한 사람이니까, 사실 뭐, 그리고 단어도, 뭐, 사실 제가 저 마피였으면 아마 그 단어 이해 못했을 가능성 높아요. 아예 그 단어 뜻을 모르고, 의미고 모르고.
잘못 썼을 텐데 저는 단어 하나씩 하나씩 더 다 잘 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당연히 시민이죠 사실은. 오히려 두 분 솔직히 저는 가장 많이 의심되는 분이 아무래도 혼진호 씨인데 혼진호 씨 제가 아니라 갑자기 질러본 격? 하지만 네. 어 게임할 때의 안상 생각하는 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아 나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래서 눈빛도 봐야 되고 뭐 몸짓도 봐야 되고 행동을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대선제 아나운서라고 했죠. 저로요. 어, 한걸음 뒤에서 관찰하니까 저다. 맞습니다. 어, 역으로 간다 이런 거. 채팅창에 어, 역배라고 하시면 역배. 네. 역배가 꾸리죠. 어, 역베르토라고도 오고 있는데. 아, 일단 근데 알베스가 네. 사실상 이제 아까 그 행동이나 언행에서 초반에 좀 의심스러운 행동이 많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꽂혀있긴 한데, 사실상 그 지시어를 뭘 했을까 생각해보면은 지시어라 이렇게 별로 딱히 당황이 없어요, 근데. 명절, 산타 트레이, 뭐 선물, 데이트 많긴 하지만은 아까 정말 대화 속에서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렇죠. 너무 자연스러웠고 이런 건 안 썼을 것 같고, 가장 이상한 건 고추장인데, 고추장이 아닌 것 같아. 고추장은 왜 튀어나오는 거죠? 슬립도 그렇고. 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매운 음식이라고 말하는 거. 이 자리만 앉으면 갑자기 고추장이 떠오르는 어,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최후의 지목 시간이 왔습니다. 네, 알베르토 씨는 여전히 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흔들바위 때문에. 아, 흔들바위는 알베르토 그 검색해봐. 설악산에 있어요. 진짜 흔들흔들 막 그래요. 초반 러시로 바위가 나왔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한국에 온 지 11년 되는데 네. 흔들바위라는 말 처음으로 들어봤어요. 이참에 공부하고 좋네요. 본인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면 오히려 바꾸시는 거예요? 홍진호 씨로? 네, 아마 개론적으로 갈 것 같아요. 아, 진짜요? 홍진호 씨로? 난 선택권은 없네, 그럼. 흔들바위 너무 너무 걸려요. 아, 그래요? 네. 흔들 알베라고 보고 있어요. 알베도, 아, 뚝심이 흔들리네요. 그래요? 이쪽이죠. 홍진호 씨? 저 아내는 알고 있죠? 아니, 뭐,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알고 있잖아요, 우리. 어, 딱. 아, 이거 참. 그냥 느낌이,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배선자 아나운서도 좀 의심스럽긴 한데. 아유, 저는 항상 의심스럽기 때문에. 네. 게스트 마피아 확률은 마지막이 그 조현 씨였나요? 어, 맞아요. 조현 씨였죠? 꽤 오랫동안 게스트가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또 확률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그 초반에 저희가 그 쪽지를 뽑잖아요. 네. 한 두 번째 가져간 사람이 발표했거든요. 네. 오늘은 알베가 두 번째 가져왔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야. 게임의 천재라고 띄워줬는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취급을 하고 있어. 오늘도 진짜 보는 거야 그냥. 자, 아, 이건가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긴장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도 안 되는 환님. 아니, 저는 외국인이니까 이거보단 나아요. 어, 알베! 어?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최후의 지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피아 여러분도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알베르토. 아, 알베르토는 홍진호 씨라고 바꿨습니다. 알베르토 씨가 이제 저랑 홍진호 씨에게 지목을 당했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할 텐데 정체를 밝힐 텐데 광고 이후에 알베르토의 심경도 짧게 듣고 예, 여러분. 추리를 하셔서 지시어는 뭔지 샵 1077 50원의 짧은 문자 100원의 긴 문자로 여러분 보내주셔서 저희가 아, 맞는 분들 중에 몇 분께는 선물 큰 거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베르토 씨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형대에 올려진 거예요. 네. 그렇죠. 심경이 어떠신지. 저요? 네. 억울합니까? 다시 말씀해주세요. 지금 심경. 지금 어떤 느낌? 지목당했어요. 범인으로 지목당한. 억울합니까? 아, 역시 제 게임 잘하네 라고 생각했죠. 아, 게임 잘하네? 누구요? 저요. 무슨 말이죠? 본인이 게임을 잘한다고? 어, 아니 지금 마피아로 지목돼서 네. 억울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저 시민이니까. 아, 시민이니까? 억울하죠. 억울하다. 억울하죠. 어, 더러운 세상이다. 그렇죠. 제가 뭐 나와서 투명하게 다 얘기했는데 네. 진심만 아,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고 안 믿어주시고 어. 근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시민이면 네. 상품권 제가 갖고 가는 거죠.
상품권. 아니죠. 못 가져가죠. 시민인데. 아무도 못 가져가죠. 그 마피아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시민인데 잡혔으면. 아~ 마피아가 10만 원을 가져가고. 아이고. 그럼 다시 해야 되나요? 아니. 갑자기 정색하는 알베르토의 표정을 한다고 하십니까? 아, 그렇군요. 자, 아무 때나 억울하죠. 억울하죠. 네. 또 뭐 결과, 아, 궁금하네, 오늘. 네, 마지막까지. 저는 이렇게. 결과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결과? 누가 마피아인지 제가 누가 맞췄어요. 마피아 같아요. 누가 마피아 같습니까, 그러면? 홍진호 씨 마피아죠. 제가 맞췄어요. 홍진호 씨.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정체를 밝히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마피아가, 좀 이렇게, 인터벌을 준 다음에, 긴장감 음악을 들으면서, 그러다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종이로 마지막에 보여주시면 돼요. 네, 보여주면서. 자, 네. 딱 보여주면서. 네, 꼬드렸죠. 자, 들어갈게요. 각자 종이를 꺼내시고요. 뚜둔뚜둔. 들어갔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배성재 10, 콩까지 마피아. 오늘은, 이탈리아 원조 마피아인 알베르투 씨와 함께 마피아 게임을 해봤는데 아, 초반에 약간 흘렸던 마피아로 지목당한 알베르투 씨가 끝까지 네. 저랑 홍진호 씨에게 아, 당하고 말았어요. 그죠. 예. 자, 알베르투 씨는 결국은 홍진호 씨가 마피아다라고 네. 외치면 지금 억울하게 지금 잡혀 있는 건데 네. 본인의 정체를 밝혀주세요. 저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홍진호 씨가 그러면 지목을 당했는데 홍진호 씨의 정체는 저는 마피아가 나도 아닌데. 아~ 내가 마피아다. 내가 마피아다. 알겠지. 제가 말이죠. 좀 중간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 한번 찍은 다음에 그다음 최후 변론할 때 뭔가 진정성 느껴지고 정말 지셔도 알만한 게 없어가지고 그러고는 약간 신기 않아서 찍을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알베가 질병이 생겨가지고 내가 마피아인 것 같다 딱 찍으니까 저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야. 저는 솔직히 진호 형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전재 형 그냥 그 진행을 위해서 저 계속 지목한 줄 알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맞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 그거 같아요. 그거 아니요? 꼬치고 양꼬치. 예? 지시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클럽인가 뭐지? 지시오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 클럽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데이트 얘기 나왔을 예. 텐데 오. 크리스마스의 추억 클럽이었습니다. 와. 아, 근데 이 에피소드는 사실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날짜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렇죠. 다른 시기였는데, 김병찬 선배님이 저희 신입 KBS 아나운서들을 클럽에 데려간 건 사실이었습니다. 아, 팩트로. 근데 알베르토가 역시, 원조 촉이 있어서, 저를 찍어서 저는, 약간 위기에 몰렸나 싶었는데, 홍준호 씨가 안 넘어오더라고요. 아, 이게 좀만 더 생각해봐도, 이게, 아무리 센스가 없어도 크리스마스에 클럽을 다 데리고 가지 않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아, 맞네요. 그래서 아. 얘기했는데, 저 그 흔들바위 때문에, 네. 결론. 아, 나는 당신의 그거, 나는 외국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걸 붙여가지고 계속, 아, 아쉽다. 야, 서로 트롤 짓을 했어요. 아니, 애초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배성재 아나운서는 진짜로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많이 해봤지만. 맞아요. 잘 모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게스트를 본 다음에, 게스트가 아닌 것 같으면 배성재 형을 찍고, 게스트인 것 같으면 찍거든요, 게스트는. 근데 오늘 너무 알베 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댓글 보면 또 다 알베라고 했었는데 억울하네요. 예. 아, 제작진은 아까 알베가 정확하게 추리할 때 제시어까지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추리다. 그래서 마피아 제대로 만났다 싶었는데 아쉽게도 흔들바위 아이고 흔들바위 개말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 오늘 저는 사실 크게 힘들이지 않고 예, 두 분이 서로를 지목하는 와중에 꿀 경기를 했는데 왜 내가 자꾸 걸리는 건지 모르겠어. 아, 나 오늘 왜 걸리는 거예요? 지겹네요, 진짜. 지긋지긋해요. 아, 진짜 앞에 그만 걸려요. 아니, 내가 먼저 뽑았고 진짜 아이 빨간색은 아니겠지 했는데 아, 참 정말 제가 눈빛 봤었어야 돼. 눈빛. 아, 처음에 눈빛 보면 근데 제 눈빛은 원래 음흉해요. 아니야. 아, 진짜 저는 마피아 게임을 위해서 음흉하게 태어났어요. 예. 아, 뜨겁네요, 오늘. 자, 채팅창에 알베 형 다음에 설악산 가서 흔들바위 구경 가자. 재밌어, 진짜 흔들려요. 같이 가시죠. 예.
자, 아, 오늘의 소감. 아, 알베르토 씨 어떠신가요? 아, 재밌었네요. 역시 너무 재밌고. 예. 아, 제가 두 분은 사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그렇게. 그렇죠. 깊이 있게 알지 네. 못해서 더 어려웠던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 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좀 더 마피아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아, 저는 사실 이제 알베르토를 저희도 뭐 정확하게 네. 게임에 들어갔을 때 어떤지 모르니까 네. 아까 저를 딱 지목하고 제시어가 나올 때 이미 계산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저는 총구를 겨누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거 잡혔다. 한동안 계속 배송지 안 하면서 찍었잖아요. 네. 확고하게. 그래서 어, 이게 그 백 없이 저를 계속 가길래 어, 이거 홍진호 씨가 흔들리면 큰일이다 했는데 아, 흔들 바위만 얘기해놓고, 본인이 계속, 아, 흔들리지 않고, 알베르토를 지목해 주시더라고요. 아, 집에 가서 고추장찌개 두 분 끓여 드시길 바라고요. 네. 자, 아, 홍준 씨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아, 어려웠지만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알베 씨가 초반에 좀 실수하긴 했지만은, 어, 초기 상당히 초기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아, 조금 더 오늘 제가 신중했으면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재밌게 했습니다. 네. 네. 제작진도 그렇고 지금 청취자분들도 다음에 리벤지 매치 한번 아유. 이탈리아 마피아와 함께 해보자. 아 좋습니다. 예. 언제든지. 서로를 한번 알면 이제 또 다음 게임 재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다음에 한번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새해 한번 저희가 오케이. 또 어레인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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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호 씨 다음 주에 봬요. 네. 자 오늘 들어오셔서 고맙습니다. 야한 꿈꾸세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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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제발 좀, 나 좀 악물리게. 제발 좀. 아, 진짜. 좀 발뻗으세요. 아, 왜? 아니, 나 저기로 봤어. 봐가지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나 저기로 봤더니, 제일 처음 뽑았잖아. 딱 봤더니, 오늘 마피아는 분홍색이래. 봤더니, 빨간색이야. 그래갖고, 오늘 아니까. 아니, 지금 이걸 딱 할 때, 까만색이세요. 지난주에 까만색이 마피였으니까. 거기서 개, 그 흔들려봐. 또 까만색은 아니겠지? 아니야. 또 까만색일까? 이러다가 이걸 집었는데 색을 없는 걸로 해야 돼. 확률이 몇 프로에 몇이야? 이렇게. 아쉽다. 아 마피아 마피아 마피아까지. 어 진짜. 알베가 계속 성지형 찍었으면은 내가 바꿨을 수도 있어. 계속 근데 그러니까. 최초로 아. 누가 치시어를 말했는데 그 에피소드의 약간 허위성과 치시어를 동시에 맞춘 케이스는 역대 처음이었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런 사례 사실. 누가 클럽 들고 가요? 근데 서울시면 좀 가라. 그러네. 저 크리스마스에 클럽을 데리고 갈 리가 거의 없잖아. 연말이긴 했는데 아쉽네. 아쉽네. 아, 본토 실력을 한번 봤습니다. 마피아 게임 한번 지면 일주일 동안 기분이 나빠. 막 그런 거 같아. 특히 오늘 느껴보세요. 특히 오늘 나 갑자기 배 아파지니까. 아아 재밌네요. 가뿐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랜만에 형 독특했네요. 응? 독식 오랜만이지 않아요? 아 그러네. 아 지난주에 막판에 잡혀가지고 막판에 변심해가지고 아 형 저 왜 온라인 안 했어 이번에? 아니 이거는 아 너무 반반이었는데 어. 반반이었는데 막판에 알베가 저를 하니까 그냥 이참에 그냥 어차피 50% 있으니까 얘들아 그냥 가자 이렇게 했던 거였어요. 알베도 좀 반반이어가지고. 아, 누가 봐도 저 아니었을 텐데. 아니, 초반에. 아니, 누가 봐도 알베였어요. 나중에는 좀 뭔가 진정성이 느껴졌는데, 초반에는 너무 흔들려가지고, 막, 형, 어떨 것 같아요? 막 하니까 갑자기 막, 저는 근데 외국인이라서요? 막 너무 흔들려가지고. 너무 당황한 티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거 너무 당황했어. 자, 아, 참, 마피아 게임 즐겁네요. 아, 덥다. 열기가 확 올라온다. 그러나야지. 한 번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다, 다음 번에. 아, 리벤지 매치. 받으신 거 있어요? 하나? 돈 받으신 거 있어요? 어떤 거요? 백화점? 아니 아직 네. 입금이 안 돼. 아니, 이제부터, 난 들어온 것도 없어. 아니 이제부터 빨리빨리 입금될 건데 아니 오빠는 사실 몇 번 안 주는 거야? 아니 처리를 못 했네. 그거는 진짜 있어요. 네. 선수 예. 트릭 사실 선생님 형 말씀하셨을 때 데이트 이야기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른 얘기 나오니까 클럽 얘기 나오고 사실은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날에 아무래도 아무리 선배여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센스 있으실 수 있을 텐데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죠. 아 맞아. 이따 한번 보고 연락을 해보고
양쪽밖에. 제 선물이에요. 응, 아이고 선물 이거.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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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우유 빵 물고 있네. 아, 드세요, 드세요. 야, 우유 크게 뜯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도 빵 먹어야지. 야, 우유. 너무 맛있어. 야, 우유야, 너 그거 만든 줄 알았어. 이렇게. 빨리 좀 갔으면. 어릴 때, 집 맛있는 거 있을 때, 손님 좀 빨리 집에 좀 갔으면. 아, 냉장고에서 먹어야 돼. 제법에 관심이 있었어. 맛있어? 응, 그 맛있어요. 굳이 그런 클럽 얘기 나오는 게 좀 그렇고. 아, 여기서 딱 해서 방송 분량도 완벽한데, 여기서 끝났으면. 방송 분량도 완벽하고, 최고의 분량이었는데. 아, 흔들봐. 아니, 이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몇 번 방송에 되게. 그리고 편집 블라인드가. 너무, 콧발이 너무 멋있어서. 진짜 막 앞에 하지만 안 걸리게 해달라고. 아, 그러니까요. 너 깜짝 놀랐어. 아, 나 아까 진짜. 몇 번. 아, 진짜 몸에 못 맞지. 아니, 했는데 이제. 난 살짝 진짜, 때려봤는데. 아니, 지금 맞췄으면 진짜 완전 대박인데. 맞아. 아하, 참 즐거웠네요. 고추장 너무 웃겨. 법칙. 고추장은 이제 순수한 사람 말이. 종이를 진짜 같은 색으로? 그래, 종이 다 같은 색으로 해. 아, 그럼 우리가 구분을 못해요. 아, 맞다, 맞다. 구분을 왜 해야 돼? 알아야 돼, 우리가. 그래야, 어쨌든 방송 재미와 분량을. 표정 읽혀. 왜? 내가 아까 때 하고 근데... 너 이렇게 보는데 네가 아니,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로씨가 맞췄겠지. 아니, 내가 저 표정을 지은 건 맞아요. 그래. 봤어, 내가 그래서. 내가 뽑는 순간, 딱 했는데, 이니, 펼치는데 글자가 많이 써서, 에이씨. 이러고, 봤는데, 제작진부터 봤는데, 제작진이 벌써 눈 풀려 있어. 이미 색깔만 고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 지난주에 잡힌 게 억울하네. 아, 그게 방송 살렸지. 지난주 폼이 좋았는데. 대한 씨, 방송 살렸어. 내가 삐지 편집하면서 소름이 돋았어. 그 타이밍에 딱 음악 그 부분 깔라고. 나 집에 가서 다시 봤어. 응? 다시 봤어. 아우. 뭐 표정 보려고. 원래 지난주 같은 상황이 오면 그럴 때는 역공으로 내가 백아연 씨를 쳐야 되는데 백아연 씨의 표정이 너무 단호한 나의 웃음 흘리기를 봤어. 야감이 나이토 그 아직 웃으면 안 돼. 위메프에서 자꾸 DM이 와. 신고도 했는데 단체로 보낼 거 나한테 먼저 줘봐. 네, 저한테 오늘 주셨던가요? 그거 뭐, 그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언제 어디서 누가 출근을 하거나, 내가 1차로 물어볼 테니까, 그 다음에 준비를 해야
네. 여기요. 뭐야? 테크 리뷰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생방 많이 봐주세요. 네. 오늘 생방이지?